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 입장이 바뀝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황명원 선생이 때와 상황에 따라 뭐라고요? 장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네. 입장이 바뀐다. 네. 네. 뭐 이누 씨가 집에 가면 아들이죠. 아, 예, 그렇죠. 여기 아, 오면 리뷰어고요. 예. 네. 이제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요. 예. 네. 여자친구 앞에 가면 그렇죠. 남자친구가 되겠죠. 네. 네.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 모델들.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왜 설명을 왜 이야기를 했냐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모드. 네. 네네. 왜냐하면 모드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C키인데 왜 아이오니언, 도리언, 프리전을 나눠놨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는 입장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누 씨가 집에 가도 이누 씨는 이누고요. 네. 여기 와도 이누는 이누고요. 네, 그렇죠. 여자친구 앞에 가도 이누는 이누죠. 네. 그렇죠. 하지만 상대방이 보는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어. 그거 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아, 그죠. 일단 모두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 어떤 개념적인 느낌으로는 그렇죠. 좀 와닿는 얘기네요. 네. 네. C키 나는 C키를 치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C키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거는 또한 다른 키가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라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재미있는 접근 방식이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베이스가 E인 거죠. 베이스가 E고 나는 똑같이 C키를 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걸 아니 E키로 하면 어렵구나. 이 베이스를 E로 하면 어렵고 베이스를 G로 쳤다. 네. 그 저는 C키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모드가 되죠? C를 쳤다. 저는 G에서, C를 쳤어요. G에서 이제 C를 치게 되면 이제 그거는 G에서 믹솔리디안. 믹솔리디안이 되죠. 베이스가 리디안. G리디안. 아니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G가 딱 나왔어요. 근데 저는 C키를 칠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믹솔리디안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돼? G키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이스가 G예요. 저는 이렇게 C키를 칠 거란 말이에요. 아, 그죠? 아,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치는 건 C키지만 상대방이 들을 때는 믹솔리디안으로 들린다는 거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C를 얘기 아, 그 이제 같은 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C 이오니안과 G 믹솔리디안이 갖고 A 에올리안과 그렇죠. D 도리안이 갖고 E 프리지안이 갖고 그렇죠, 그 그렇죠, 말씀을 그렇죠. 설명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치면 상대방도 들을 때는 C키로 들리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하고 치면 네. 듣는 사람은 어? 도레미파솔라 시플랫 도로 그렇죠? 들리네? 네.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F키를 친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저는 F키. 그래서 그렇죠? 솔라시도레미파솔 하고 친 거죠. 그렇죠. F의 네. F의 이오니언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F의 그렇죠. 이오니언을 치면 그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C의 믹솔리디안을 친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들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느낌의? 생각이 네.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쉬워진다는 거죠. 네네. 내가 치는 건 바뀌지 않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땐 바뀐다. 그 이유는 베이스입니다. 네. 베이스가 뭘 치느냐? C키를 칠 거예요. 네. 베이스를 E를 치고 C키를 칠 겁니다. 그러면 도시라솔 파솔라시도 파미레 도시라솔 솔파미 이거 칠 건데 네. 베이스를 E를 치면 그쵸. 사람들은 다르게 들리죠. 네, 이 프리지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저는 네. C키를 쳤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들리기로는 이제 그 미묘한 느낌을 주는 프리지안에 그렇죠. 아주 강력한 락 리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네. 사운드가 나오죠. 그렇죠. 아주 재밌는 접근 방식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 모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워낙에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게 이제 모드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많죠. 그래서 모드에 대해서 저희가 뭐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네. 알아본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정체성이 바뀌는 모드에 대한 접근 방식 잘 들어봤고요. 네, 저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버즈비 왔을 때는 뭐 프리지안 이누고 집에 그렇죠. 왔을 때 믹솔리디안 이누고 그렇죠. 뭐 간다거나 그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일러의 특이 체질 기타들. 네, 그렇죠. 테일러의 특이 체질 기타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 이번엔 바디가 블랙우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114에서 저희가 월럿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214에서 저희가 메이플을 봤죠. 이번에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진 324C인데요. 네. 324C 바디가 태즈메이니언. 네. 타즈마니안. 네, 블랙우드인데 이 타즈마니아가 어디 있느냐? 이 타즈마니아가 저기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섬 남서부에 있는 야생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네, 세계에서 호주. 네,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광활한 온대우림 지역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게 뭔가 그렇게 생겼어요. 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약간. 아마존 그러니까, 같은 네, 느낌으로. 그렇죠. 아마존인데 뭔가 약간 조금 이제 네. 그 온대, 조금 더 젠틀한 아마존. 그러니까. 젠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열대 있어요. 열대 아닌. 네, 그렇습니다. 열대 우림 아닌 온대, 가장 큰 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는 블랙우드가 바디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로피칼 마호가니 탑에 트로피칼 마호가니 넥 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지판 앨범이고요. 테일러 니켈 머신헤드의 터스크넛 미카르타스들 그리고 20프렛의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ES2 픽업 세트고요. 가격은 240만원 240만 3천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부터 해볼게요. 지금 현재 명음씨가 2승을 먼저 달리고 있는데요. 네, 2대 빵으로 굳이 빵이라고 할게 108이요. 74? 75로 봐야 되겠네요. 75. 네, 4.5, 74.5. 네, 무게 몇 대 몇? 1420. 네, 오늘 명음 씨가 조금씩 무게를 저보다 좀 더 쓰고 있는데 약간 명음 씨 쪽이 자꾸 설득력이 있어 보여. 오늘 질날인가? 그런가 봐요. 네. 오! 아우, 이렇게 가벼워? 생각보다 가볍네. 많이 가볍네. 그러니까요. 네? 저도 딱 이 드는 순간 명음 씨 쪽이 맞나? 막 이 생각 들었는데 2.07이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가볍네. 네, 2.07. 이렇게 다시 오나요? 아이씨. 네. 이게 또 조금씩 야금야금 또 지나요? 네. 네. 이렇게 또 희비가 교차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옙. 사운드 독특하네요. 네. 생각보다는 밝아요. 베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은데 네. 근데 그죠? 네. 생각보다 밝은데 또 밑에는 딥하고 근데 사운드 좀 나쁘진 않네요. 네, 매력적입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밝아요. 그니까 네. 약간 밑단은 생긴대로 노는 것 같은데 하이가 예상외네요.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 스트로크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오, 좋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 뭐 좋네요. 중간에 그 미들 쪽에 단단하게 호호 이런 소리가 맞아. 맞아. 단단하게 막 잡고 있는 딱 치고 있는데 찰랑찰랑하고 밑에 딥하고 있는데 중간에 미들이 호호 맞아.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되게 특이하네요. 느낌. 특이하네요. 네. 네. 아, 근데 좋습니다. 신나. 뭔가 되게
딱 그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신나요 느낌이 미들이. 피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힘 좋다. 네, 힘 되게 좋네요. 쭉쭉 밀고 나오네요 사운드가. 뭐 이 스트로크 사운드가 워낙에 매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피거 사운드를 잡으실 때는 약간 이제 미들 쪽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스트로크 사운드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충분히 매력 있는 충분한 사운드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시나요? 네, 단델리온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단델리온 듣고 오겠습니다. 단델리온. 잘 듣고 왔습니다. 당들리옹. 당들리옹. 이게 참 뭐랄까, 이 지금 우리가 월넛 메이플에 이어서 블랙우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진짜 정말 3인 3색 그런 느낌이죠. 네, 색깔 되게 독특하죠. 네, 다들 독특합니다. 색깔 되게 독특해요. 물론 지금 이제 324 C롬에서 267만원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네.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기 114랑은 가격 차이가 좀 나긴 나는데 이 사랑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네. 그죠? 그 어떤 느낌에서 퀄리티 차이가 확확 느껴지냐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것과 이거를 비교했을 때 얘가 저거보다 가성비가 못하다 싶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네. 적절히 충분히 사운드 퀄리티가 올라간 느낌은 있습니다. 3 시리즈 정도로. 야, 이번에 그 다른 목재들을 보면서 뭐랄까 테일러의 다른 쪽 방문을 좀 열어봤다라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맨날 주력 메뉴만 먹다가 그렇죠. 다른 서브 메뉴들 좀 시켜 먹어봤는데 다 맛이 독특하니 괜찮네요. 네. 별미 같은 그런 기타들 생각보다 사운드가 잘 나온 그런 그런 기타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안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줄평은 393화 레이크우드 어쿠스틱 기타 M32CP 모델. 네, 여기에 악플러무님. 디넥이라서 넥감이 궁금하긴 하네요. 깁슨 계열의 디넥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하긴 합니다. 소리야 명음하제 손기술이 손기술 때문에 속기 쉬워서 영상으로만 영상으로만 판단은 조심해야지 싶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거를 이게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쓰면 똑같은 얘기라도 아 뭐 우리 명음 씨가 워낙에 뭐 기타를 잘 쳐주시기 때문에 이 현혹되기가 쉽다. 뭐 아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기가 쉬운데 소리야 명음하제 속기술 때문에 속기 쉬워서 영상으로만 판단은 조심해야지 싶습니다. 이게 칭찬이야 뭐야. 명음하제 손기술이래. 그러니까 야 이거 무슨 타짜 밑장빼기 하듯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악플로무님의 이 독특한 이 어떤 문체가 있어요. 아, 예. 예. 이 분위기가 있는데 엄변의 맛있다네요. 아,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분. 네.
아, 선물, 좋아요. 그때도 선물 보내준다면서 안 보내주고 전 받은 적 없어요. 네, 확인해서 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매번 저희가 보내드린다고 얘기하는 게 그 개수만큼 가는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선물이 약 1,000원 상당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당첨이 되신 분들은 그 당첨되신 횟수만큼 모아서 예를 들면 뭐 그 주에 뭐 한 달 있다 모아갖고 세 번이 그 당첨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3,000원 상당의 선물 하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누적시켜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뭐 되게 이름 많이 불렸는데 하나 왔다 막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대충 그 금액을 보시죠. 금액을 보시면은 내가 몇 번 당첨이 됐구나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금액도 뭔가 딱 무조건 한 번에 1,000원씩으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대충 그 언저리 어디쯤에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추 맞아 들어갈 겁니다. 네. 셰프님이 역시 잘 챙겨주고 계시고요. 그렇죠. 네, 네 음영업시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원래 짬뽕이 매운 거죠. 그래서 저는 테일러의 백짬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테일러의 백짬뽕이요? 네. 네. 이게 반대의 의미인데 뭐랄까 색깔이 검고 약간 그 차분한 느낌 깊다의 느낌이 더 강할 줄 알았는데 샤방함도 있고 그 힘도 있고 이게 이래서 백짬뽕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 블랙우드가 로우는 굉장히 생긴 대로 딥하고요. 하이는 생긴 거와 좀 다르게 굉장히 하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미들은 아예 예측을 못하는 사운드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미들 호우주의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호우도! 네. 아, 세 개 다 매니아께서 어느 게 가장 매니아하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8점 몇 대 몇?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니아캐도 좋네요. 네, 다 자기 색깔이 있고요. 네, 자기 돈 그 값어치는 하는 그 정도 네. 퀄리티를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 2, 3 3인 3색 테일러의 그렇죠. 네, 특수 스펙 기타들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나무 시리즈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나무 또 아주 좋은 스펙의 모델들이 많은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니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박나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